약품 사용은 휴학기간, 잔류물질, 수의사 처방은 필수, 우리 직원들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 또 뭘 준비해야 되지? 사장. 예, 형님. 내가 중계약 취약했더니 검출이 되어서. 예? 아, 진짜요? 나도 다시 살펴볼 테니까 오 사장도 약품 한번 잘 살펴보라고. 아, 예, 예. 아니, 분명 예전에 쓰던 거랑 같은 성분인데 이게 어떻게 잔류물질이 검출된 거지? 하, 참. 동일한 성분의 제품일지라도 제조사에 따라서 사용량이나 휴약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는 약품의 사용설명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휴약기간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 맞다! 저번에 그 제품은 휴약기간이 10일인데 이 제품은 성분은 같은데 휴약기간이 15일로 돼 있네요. 맞습니다. 아... 농장주님. 응. 가축의 처방과 진단은 누구에게? 당연히 수의사가 먼저! 맞습니다. 약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르셔야 한다는 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돼지의 경우 엘로플로사신 등의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의사가 직접 진료를 한 후에 조제, 투약, 판매를 함으로써 약품이 오남용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직접 진단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꼭 수의사인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이 녀석들 상태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보여주셔야죠. 어, 뭘? 아, 네,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몇 가지 항목들이 빠져있어요. 약품 사용 이력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치료일자, 치료동사 또는 동반과 동물수, 치료 목적, 사용 제품 명칭과 구매처, 투여 경로와 용량, 휴학 기간, 그리고 출하 제한 기간과 출하 가능 일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 기록은 1년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출하가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휴학 기간을 계산해 보면은 농장주님, 어이. 다음 주 수요일 출하는 힘드시겠어요. 에이, 그래도 몇 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 그래도 안 되겠죠? 돼지에게 약품을 사용했다면 시간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휴약기간이 5일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금요일 오전 9시까지 투여일까지 준수를 했다면 다음날 토요일 오전 9시가 휴약기간 1일차가 되고요. 휴약기간 5일차는 그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러면 출하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이후로 가능하겠죠. 이렇듯 약품별로 휴약기간을 잘 준수해야지만 약물 잔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아, 지금까지 빈틈없이 휴약 기간을 착착 맞춰왔는데 그런데도 잔존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던데, 아, 정말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 겁니까? 어디서 약물이 침투한 건 아니죠? 충분히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구충제가 첨가된 배합사료의 경우에는 동일 성분의 동물약품이 중복 투여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료와 항생제를 함께 투여하는 경우에도 투여 방법과 휴약 기간을 꼭 확인 후 투여해야 합니다. 아니, 당연한 거죠. 아, 출하 전 일정 기간 동안 약품은 물론, 아니, 전혀 약품이 첨가되지 않는 후기 배합사료만 투입하고 있는데. 그렇죠. 농장에서는 약품뿐만 아니라 사료 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항균성 물질이 첨가된 사료와 무첨가된 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사와 본방의 급여 사료 종류와 급여 기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명시하고 급여 사료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용으로 사료나 음수의 약재를 첨가하여 사용할 경우 휴약 기간 동안에는 사료통, 음수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재가 들어있지 않는 사료와 물만 급여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약재가 첨가된 사료를 주다 보면 좀 더 빨리 나을까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더 주기도 하는데, 아이,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 아, 주인이면 다 저처럼 같은 마음일걸요?
그렇다면 또 그만큼 휴학 기간이 길어지겠죠. 더구나 휴학 기간 계산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뭐 아니, 제가 뭐 나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꼼꼼히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 시 만일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축산물은 회수, 폐기되며 농가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되어 보다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집니다. 경제적으로 농가에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겠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예, 그 약품별로 휴약 기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요즘 축산농가들 외국인 직원들도 많은데 나라도 언어도 다 다르고 또 종종 직원들도 바뀌고 그래서 이 누구나 쉽게 색깔과 숫자만 보고서도 휴약 기간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확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우리 농장주님께서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역시 놓치고 있었던 게 많았네요. 이 출하 시기에만 주의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주의해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껏 우리 축산물이 차곡차곡 쌓은 국민의 신뢰, 그 바탕에는 축산농가의 먹거리 기준을 지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내 잔류물질 검출을 방지하고 보다 깐깐하고 엄격한 기준을 지켜간다면 더욱 안전한 먹거리, 보다 두터운 국민의 신뢰를 이어갈 것입니다. 차근차근 실천하세요. 양돈농가 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쭉 기준을 지켜주세요.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